Pelatih Timnas U23 Shin Tae-yong memuji kerja keras para pemain Timnas U23 serta dukungan besar para supporter. Target terdekat kini adalah lolos kualifikasi Piala Dunia untuk Timnas Senior. 일단 마지막 경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해줬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심들의 석연치 않은 판정, 저는 지금 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영상을 계속 돌려보더라도 이거는 너무나 부정한 게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경기다 보여집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팬들도 너무나 아쉬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선수들이 무엇보다도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다. 이게 뭐 AFF에서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FC에 나가도 절대 밀리지 않는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이번 대회에 있어서 가장 큰 수확이었다 생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시 또 자꾸 핑계 아닌 핑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카타르전부터 우즈베키 그리고 이라크전 영상을 제가 돌려보고 이제까지 제가 축구 인생을 거의 뭐 어떻게 보면 45년 정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우리가 파리까지 가서 기니하고도 경기했을 때 그런 환경적인 여건 모든 것이 우리가 너무 열악했고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좀 아쉬웠던 부분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감 가장 큰 수확이었다 생각합니다. 그 목표라는 것은 뭘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경기 나가면 매 대회 나가면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팬들이 좋아하고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타겟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눈앞에 다가온 월드컵 2차 예선부터 한 발짝